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인사. 네. 네네네. 아니 그 응? 전달을 해줘서. 어? 무슨 전달? 그 형. 왜 무당들이 아픈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막 같이 그런 공감이 있잖아요. 예, 네,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. 나한테 몇 번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 해줬어. 뭔가 어려워. 계속 말을 나한테 하려고 했는데 이따 얘기하자 했는데 말을 해주죠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하나예요.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몰입을 하냐. 우리가? 그러니까 걱정을 우리가? 하냐고. 그러니까 우리가? 이슈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아 아니야. 아니 이 말은 분들 힘드니까. 맞아, 오늘까지만. 이 화두를 더 이상 막 띄워서 막 우리의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그걸 하지 말자고. 형준이 괜찮아? 나 심각한데? 그래서 점사를 안 봤으면 해요.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답이 없지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하나 씨가 자꾸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그렇게 막 생각 안 하잖아. 뭐 우리가 뭐 앞으로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 이렇게 한 아니란 거 알아 다. 나는 걔가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하는 거는 걱정이 되니까. 인간적인 걱정이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니까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. 뭐 걱정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. 안다. 우리 다 안다고. 아는데 그 말이 갑자기 딱 튀어나오니까 우리도 그게 아닌데 하면서 다 예민해진 거야.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도 계속 예민한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무슨 말인지 안다고. 그러니까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. 그런 게 아니에요. 아 근데 나는 좀 그렇다. 얘기하다가 무슨 충돌을 한 거 같아. 나는 근데 나 이거 충돌이라고. 하나 씨가 그렇게 전달해주는 것도 다시 한번 해야 돼. 무덤이든 마법이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추출해야지. 어쩔 수 없어. 그게 마음은 모르니까. 아니. 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 거야. 이재원 씨가 떠나면서 자기들 마음에도 약간 불안함도 있고 초조함도 있었을 텐데 저걸로 인해서 조금 더 터진 게 아닌가 기대해요. 네. 그랬을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다 불편하니까 한나 씨는 이제 남은 우리들이 걱정이 되니까 좀 이제 잘 그래도 잘해보자 하는 그렇죠.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